안녕하세요. 싱가포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 TV 아미르입니다. 뭐 여전히 집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. 오늘 제가 한번 따라해 볼 거는 테니스 트레이닝이라는 채널에서 나온 건데 라켓이 필요하고 운동화를 신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밖에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집에서 하려고 거즈를 좀 치운 다음에 매트를 깔았습니다. So tennis specific workout using only your tennis rackets and your body weight. 덥네요. 제가 끝까지는 실밥공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조금 강도가 생각보다 높고, 좋은 점은 제가 보기에 섀도우 스윙하고 풋워크하고 코어 엑서사이즈를 같이 모아놓은 거라서 그걸 한 번에 모두 트레이닝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보기 안 좋은 점은 일단 신발을 신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운동이에요. 제가 지금 해보니까. 그럼 실내에서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고요. 나가서 하려면 앱 워킹아웃을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코어 앱스를 빼던지 해서 섀도우 스윙하고 풋워크만 따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운동을 해봤는데요. 정확한 동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탑 테니스 트레이닝 그 채널에 가셔서 정식으로 된 거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